자,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날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이라 그러는데요. 이 종려주일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을 맞추는 주일이에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호산나라는 그러한 그 표현을 군중들이 했는데 그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는 자 그런 뜻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거는요 구원하십시오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시아의 일곱 교회, 일곱 교회의 편지를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데요. 이 속에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들이 있어요. 이 정체성을 공부하는 이 자체가 종려주일이나 또는 다음 주에 있는 부활주일을 기념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또 그 지난 시간에는 지금 저희들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서머나 교회만 사용받았던 일곱 가지의 그 특별 단어들 기억나시죠? 환난, 궁핍, 고난, 시련, 감옥, 순교 또는 생명의 면류관 이런 단어들이 서머나 교회만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서머나 교회를 괴롭혔던 그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이 누구였는가? 그러면 자칭 유대인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사탄의 뭐라고 그랬어요? 회당들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요 사람들을 요 사람들이 왜 서문화 교회를 괴롭혔느냐? 그러면은 요 사람들이 생각에 서문화 교회가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요 자칭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신관 그분들이 믿고 있었던 신관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신관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분이 삼위 하나님 중에 2위 하나님이 되심을 부인하는 신관이 이분들의 신관이었어요. 이런 신관을 요한에게 요한 1서 2장 18절에 뭐라고 불렀냐면 적 그리스도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신관을 가진 분들이 많았어요. 적 그리스도들이라는 표현 썼고 또는 적 그리스도적 신관이 그 다음에 이걸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을 누룩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룩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또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누룩을 이야기하실 때 그랬어요. 한 여인이 이 누룩을 몰래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여인이라는 것은 교회예요. 또는 크리스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타종교 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다시 말하면 소위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몰래 가루 서말에 이 누룩을 집어넣어서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누룩은 누가 만들어내는가? 소위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들이 이 누룩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 누룩은 뭔가? 변질된, 변형된, 변이된, 왜곡된 또는 돌연변이 된 예수님의 정체성이. 근데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런 정체성이 있을 것을, 또 있어야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디자인을요, 예수님이 창세 전에 디자인하셨어요. 이것을요, 사람 만들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과 35절을 딱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셀에서 보세요. 우리 다 아는 소리들이에요. 다 공부했어요. 이 디자인 하셔가지고요, 이제 보시면 이 교회 시대에, 교회 시대라는 거는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요 2000년 요 기간을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교회 시대. 요 교회 시대에 이 누룩이 많이 퍼질 것을, 예, 그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초림 때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다 공부했어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이것이 계속 퍼지다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 오면 완전히 부풀어지는 거예요. 아주 극대화되는 거예요, 이 누룩이. 될 것을 예수님이 이미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하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실 때, 일곱 교회란 건 뭐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죠. 우리 알죠? 교회 시대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칭해서 일곱 교회라고 그래요. 이 일곱 교회에 각 일곱 가지의 형태의 교회들이 존재할 것인데, 이분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제일 먼저 서두에 딱 말씀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다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이 편지 속에서 제일 먼저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이 정체성을 크리스찬들이 다, 그러니까 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들고 다니고 매일 성경을 읽으니까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 일곱 교회의 편지의 첫 서론으로 서두에 탁 나타내.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신기하게도요, 요 일곱 교회 중에서 그 예수님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 정체성을 인정하고 정체성에 따랐던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요 일곱 교회를 우리가 이제 조금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텐데, 요 일곱 교회 보면 에베소 교회도 보면은 소수가 요 정체성에 관심을 뒀어요.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다수가, 버가모 교회도 거기 보면 소수, 또 두아디라게 보면 어느 정도 다수, 또 사대 교회는 대부분이 관심이 없었어.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래도 다수가,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수가 관심이 없었어요. 이렇게 일곱 교회 내용을 쫙 보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것을 요한에게 예언으로 말씀해 준 게 아니에요. 일곱 교회가요, 주후 95년에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교회들이 이렇게 될 것은 미리 예언하신 건 디자인하신 거예요. 교회들이 그렇게 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무관심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게 될 것을 디자인하셨어요. 그것뿐 아니라 교회 안에 누룩이 가득 차가지고 누룩이 교회를 지배할 것을 디자인하셨어요.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특히 그 디자인하신 누룩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누룩의 그 공격하는 분야가 어디냐면 우리 학교, 우리 지금 청정 목적 학교, 이 세상 학교의 필수 과목 중에서, 필수 과목 중에서 처음 네 과목이 있어요. 창조 목적론, 삼위 일체론, 기독론, 구원론. 요 네 과목이에요. 다시 제가 해요. 창조 목적론, 삼위 일체론, 기독론, 구원론. 요 필수 과목 중에도 요 과목을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절대 필수 과목이라 이렇게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절대 필수 과목들이. 요 절대 필수 과목에 누룩을 확 집어넣도록 디자인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삼위일체론이 변질되거나 이 창조 목적에 대해 관심 없거나 변질되거나, 기독론에 관심 없거나 변질되거나, 구원론에 관심 없거나 변질되거나, 대부분이 소위 크리스천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해도요 이거 잘 몰라요. 왜냐? 교회 자체가 모르게끔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여기 성서를 보면 그래, 이게 미리 다 예수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될 것이라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있는 게, 왜 절대 필수 과목에 이 누룩을 허용하셨나 이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그러면 예수, 이게 지금 우리가 7000년 이 세상은 학교라 그랬죠. 그렇죠. 특히 교회 시대는 무슨 학교예요? 이 학교 중에서 대학교가 아니에요. 교회 시대는 처음에 1000년은 무슨 학교예요? 초급 대학이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두 번째 1000년이 지금 4년제 대학이에요. 지금 오늘날은 4년제 대학의 이제 졸업반에 있는 그 시기, 오늘날. 그러니까요, 이 4년제 대학의 졸업반에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교회가요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변질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누룩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시대고, 이 누룩도 엄청난 파워를 가진 누룩이 전 세계에 퍼져야만 되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요, 놀랍게도 유럽의 신학교들 가면 거의 90%가 이 누룩에 다 빠져버려 있어요. 지금 미국의 신학교도요, 내 보기엔 한 70%가 여기에 다 빠져버렸어요. 카나다는 80%, 오스트랄리아 이 선진국들 보면 되게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 누룩이 지금 엄습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왜? 우리나라에서 신학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은 다 이런 나라에 가서 교육받고 오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지금 시대가 학교의 학교, 이 학교라는 개념을 잊지 마세요. 학교라는 거는 지금 교육을 시키는 곳이 이 세상에, 그리고 교회라는 곳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교육을 시키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게 누룩으로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룩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학교, 이 교회 왜 이렇게 하셨나? 학교는 학교예요. 다시 말하면요, 학교라는 것은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곳이에요. 공부하는 곳인데 누구를 공부하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부하는 곳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거꾸로 변질된, 왜곡된 정체성을 가르치는 학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학교들이, 이걸 보면 제가 이런 단어를 쓰고 싶어요. 역기능 교육 방법이라.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순기능인 예수님의 정체성을 역기능을 만들어가지고, 누룩을 만들어가지고 순기능의 절대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절대 필수 과목에 누룩을 집어넣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절대 필수 과목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이 누룩을 집어넣는 그 존재가 누굽니까? 제일 높은 놈이? 그러면 누구예요? 이 학교 시스템에서 교감이에요. 교감. 교감하고 또 누구예요? 나쁜 교사들이 그들에 의해서 지금 이 누룩을 집어넣고 있어요. 이 역기능 교육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역기능 교육 방법이에요. 그 어떻게 집어넣나요? 역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집어넣어요? 몰래 집어넣어요. 서서히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교인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 자유주의적인 이런 신학을 가르치는 거 보면요, 서서히 집어넣어요. 그 몰라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끔. 왜? 예수님이 누룩을 하실 때 그렇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디자인하셨다고 그랬어요. 좀 미스터리에. 그럼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퍼지나? 빵 전체가 부풀 때까지예요. 이 말은 뭐예요? 전 세계 교회가,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이에요. 전 세계 교회가 이 누룩으로 꽉 차 있을 때까지. 이 교육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가르치려고 지금 이런 누룩을 집어넣어요? 예? 학생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분들에게 역
기능 교육 방법을 만드셔가지고 순기능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하는 교육 방법이에요. 산소라는 순기능이 딱 있잖아요. 예화를 들어보세요. 우리 산소의 고마움을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산소를 그냥 무료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대가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산소의 고마움을 몰라요. 물의 고마움을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산소의 고마움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우리 피조물들은 이산화탄소를 잔뜩 뿌려놔야지만 알게 된 거예요. 탄산가스를, 미세먼지를 잔뜩 뿌려놔야지만 산소의 가치를 알고 고마움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야, 이 산소를 주신 분이 누구구나,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왜 이분이 산소를 주셨지? 산소 주신 목적을 깨닫게 돼요. 이 산소의 절대적 가치를, 필요성을 깨닫게 돼요. 왜요?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 말아요. 미세먼지가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요, 이 미세먼지가 온 천지를 돌아다니는 것은 물리적으로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랬어요. 이 세상이 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자연이 고통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점점 더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역기능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면요, 이 역기능 교육 방법이 언제서야 끝날까요? 이 누룩이 온, 뭐예요? 온 교회에 퍼졌을 때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요, 온 데 퍼져가지고요, 누룩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소를 갈급하며 고통을 당할 때, 이때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산고의 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감람산 설교에서 주후 30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교다원주의가 부풀어 있을 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에 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의 나의 재림의 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때다 그랬어요. 요한 1서 2장 18절에 주후 85년에 또 이것을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할 때다 그랬어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등장할 때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 계시록 3장 10절에 이걸 뭐라 그랬냐면, 시험의 때다 그래서 시험의 때, 호라 페이라스모스, 시험의 때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 시험의 때에 호라죠. 우리 호라라는 말 배웠죠? The
hour of the Erasmus temptation. 아주 예수님 재림 직전을 이야기할 때 호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 시간에 언제까지 이것이 이렇게 부풀어진다? 요즘 호라 페이라스모스 요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호라 페이라스모스 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눈을 떠서 사방을 보니까 지금 어떤 이 적그리스도의 행태가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갑자기 과거 한 십수년 지금 당장 눈에 우리 막 보이는 게 뭡니까? 에? 종교 다원주의. 자, 그러면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넘버원, 넘버투에서 적으세요. 내가 중요한 말씀들인데 평소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것을 좀 정돈을 해서 종교 다원주의의 특색이 뭔가 하나하나 잘 적으시길 바라요. 종교 다원주의의 특색이 뭔가 준비됐어요? 넘버원이 뭐냐면 이것은 이 사상은 기독교인에 의해 만들어진 사상이에요. 소위 이제 유태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건 타종교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가로 열고 써놓으세요. 타종교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요, 이 사상은 만인구원론 사상을 바탕을 가지고 있어요. 만인구원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사상이에요. 그것을 만인구원론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가로 열고 요한 1서 4장 16절이요 단어를 항상 쓰세요. 이분들이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상에 이것만 하나하나 띄워놓으면 잘못된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요 사상에. 그러면 아, 나도 믿어요. 다 그렇죠? 한 분이시죠? 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다섯 번째로 기독교의 하나님, 이슬람교의 알라, 불교의 신, 힌두교에는 신들이 많아요. 다신교의 신들, 또 모든 토속 종교의 신들과 이 모두가 동일한 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과 타종교의 모든 신들과 동일하다고 보는 이 견해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요. 여섯 번째는 이건 중요한 개념이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을 어느 종교나 다 그래요. 어느 종교는 지금 하나님이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여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 다원주의 사상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각 종교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렇죠? 불교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사상이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고, 이 사상인 크리스천 신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이 크리스천 신학자들은 건요, 로마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회 대부분의 교단들 다예요. 다 WCC에 들어가 있는 교단들의 대부분이. 그리고는요, 일곱 번째, 이 하나님에게 가려면은, 다시 말하면 구원 받으려면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 있든지 자기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번째예요? 여덟 번째예요?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이게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 말이에요. 이것을 유대말로는 메시아라 그런다고. 메시아. 이 뜻은 뭐냐면요,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구원자로 완전히 선별된 자. 그 뜻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 그런 거예요. 아홉 번째로요. 그러므로 모든 종교에는 그리스도가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 단어를 구원자란 말을 안 쓰고 그리스도란 단어를 써요. 이 신학자들이 그리스도. 자,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작은 넘버로 1번.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의 그리스도는 모하메시다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불교의 그리스도는 부처다. 세 번째로 힌두교의 그리스도는, 힌두교회는 다신교회 여럿인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슈나나 또는 비슈나나 그런 그것이다, 그 신이다. 힌두교의 그리스도는. 네 번째로 모든 종교의 창시자가 그리스도다. 다섯 번째로, 그러므로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예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나 타종교의 창시자들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듯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 기독교인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열 번째는 이것이, 이 가르침이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적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누룩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아까 2장 18절에 말세에는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많은 적 그리스도들. 적 그리스도란 뜻 네 가지 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opposite, 반대하는, 반대 있는, 반대 있는 그런 거예요. against가 뭐예요? 두 번째는 반대하는. 세 번째는 in place of 뭐예요? 대신하여. 네 번째는 뭐예요? 가짜, false, 가짜, false, F-A-L-S-E. False Christ, 가짜 그리스도. 이런 그리스도들이 마지막 때는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지금 종교타원주의가 지금 요 말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거 아시겠어요? 이 적그리스도들 누룩이 지금 온 떡에 퍼져버렸어요. 전 세계 교회에 일곱, 아시아 일곱 교회에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풀어진 거예요. 완전히 지금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퍼져야 돼요? 안 퍼져야 돼요? 퍼져야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퍼져야지만. 이 대학교, 4년제 대학교가 끝내요. 이 퍼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건 막을 길이 없고 막아서도 안 돼요. 가만 놔둬야 돼요. 지금 로마 카톨릭 저거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모든 정교회들이 다 이 누룩에 빠져버렸어요. 또 WCC에 있는 대부분의 큰 주류 교단들, 개신교 교단들. 거기다가 지금 오늘날은 또 WEA, 복음주의 연맹도 내가 볼 때는 절반 정도가 지금 여기에 가담하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네. 그러니까요,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약 한 전 세계 기독교인의 약 한 80% 정도가 이 안에 빠져버렸어요. 이 안에 빠져버렸는데요,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보듯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숨겨져 있었고, 그렇죠?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고, 심지어 사대 교회도 그렇고, 그 안에 신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렇게 숨겨져 있어요. 똑같이요. 로마 카톨릭이나 또는 정교회나 또는 WCC에 속해 있는 이 교단들, 거기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빠져버렸지만요, 그 안에 소수의, 어떤 때는 다수의 평신도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보면 아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 일곱 교회 이야기를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 안에 사모나 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요 안에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건 다수가 여기에 빠지지 않는 교회들이에요. 종교다원지의 특색을 제가 말씀하네요. 이 종교다원은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파괴력을 가지고 있고요. 빠른 전파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왜 이 누룩이 그렇게 퍼지게끔 주님이 디자인하신 게. 그리고요, 빠르게 넓은 영토를 점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게, 왜 이런 역기능을 허락하셨나? 이 역기능 교육 방법을 디자인하셨나? 그러면 대답이 뭡니까? 순기능을 더욱 공고히 교육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교회 첫 서두에 제일 먼저 이 순기능의 메시지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예. 딱 집어넣고는 너희들 이 교회들아, 일곱 교회들아, 세계의 모든 교회들아, 요 순기능 정체성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경하게 여기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기능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딴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요? 일곱 교회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일곱 교회를 보면 제일 먼저 그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순기능을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일곱 교회에 가르쳐 주신 순기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 교회를 봐요.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이건 이제 오늘부터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냥 노트 정리하고 듣기만 하고 하면 안 돼요. 이거 이제 죽을 때까지 이 각 교회에 주님이 주신 이 순기능의 본인의 정체성을 이제는 외우시고 묵상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성경 한번 열어서 이제 성경 여세.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절을 보시면 이분의 정체성이에요.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시고 일곱 금촛대 가운데서 거니시는 분. 이렇게 딱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적으세요. 일곱 별은 뭡니까? 그러면 1장 20절에 계시록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 그런 거예요. 사자들. 요 우리가요 천사들이란 말이 안겔로스라고 그래요. 안겔로, 엔젤. 헬라말로는 안겔로스라고 그러는데요. 거기 여기 원어를 들여다보면 안겔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사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천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실제 천사들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메신저들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도 한국말로는 그것을 사자라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킹제임스 한글판을 보면 천사라고 번역했어요.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킹제임스 한글판 성경이 뭐 말씀 보존학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한국말 번역이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런데 자기네가 최고라고 그랬대요. 아니에요. 잘못됐어요. 자, 일곱 별이라는 것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 일곱이니까 일곱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전 세계 교회예요. 교단과 관계없이 로마 카톨릭이나 종교회나 개신교들이나 이 교회에 사자들이에요. 사자들. 다시 말하면 이 교회에 교계에 최고 높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제일 책임 있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 이분들이 받아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메신저들이에요. 이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일곱 전 세계 교회의 사자들 또는 지도자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오른손에 이분들을 딱 쥐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바티칸의 암흑에 각 교단의 암흑에 어디 유명한 사람들 뭐 지도자급들 사람들은 누구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일곱 촛대 가운데에서 거니시는 분이에요. 일곱 촛대는 똑같이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일곱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는 세계 교회예요. 그렇죠? 이 세계 교회 가운데를 거니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종교 다원주의로 꽉 차 있는 이것도 관리하시며 이것도 손에 쥐고 계신 분이 이런 교회를 드나드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팔짱 끼시고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 모든 잡다한 누룩이 꽉 차 있는 이 교회 지도자들과 그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오른손에 딱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딜 가요? 이 새끼들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어디 갈까 빤히 알죠?
예? 그것도 탁 이분이 예수님이 지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항상 묵상을 해요. 저는 이걸 많이 묵상해요. 아, 바티칸의 암흑에도 예수님 딱 지고 계시구나. 지금 종교타원주의를 이야기하는 모든 이 교계의 지도자들, WCC 또는 WEA 이런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주님의 딱 지고 계시구나. 오른팔에 딱 지고 계시구나. 주님이 이 역기능을 통해서, 저분들의 역기능을 통해서 순기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분들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리고는 나중에 던져버리시는구나. 이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묵상을 해요. 아, 주님 묵상을 할 때 뭘 묵상해요? 요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는 지금 2장 1절의 예수님의 정체성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묵상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이 묵상하는 사람을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막 왜 이렇게 다원주의가 날칩니까? 왜 이렇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이놈의 사람들 뭐 잘못됐습니다. 아니다 하고 서로 싸움질하고 그것도 예수님이 쫙 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싸움에 끼지 말고 더 올라가서 독수리가 창공에 올라간 자를 딱 보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구나. 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그러면 그것만 가까웠구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아, 이분의 재림에 전에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재림에 준비하는 일에 내가 박차를 가해야지. 거기까지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박차를 가하는 방법까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안 끼는 사람은 바본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이에요. 복 없는 사람. 두 번째 봅시다. 서머나 교회에 뭐라 말씀하셨나? 2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으나 살아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알죠? 이거 처음과 마지막이요 하면서 탁 하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아하, 이 처음이라는 거는 창세전 처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7천년의 처음에, 이 세상 7천년을 만드신 분이고 인간 역사를 만드신 분이 알파 되시는 예수님이, 그리고는 이 세상 7천년을 마무리하시는 분이 오메가 예수님이세요. 심판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죠. 그러면은 묵상하는 거, 아, 이분이 아담 타락부터 심판까지의 이 모든 역사를 이분이 창중에 지고 계시구나. 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회들의 이야기들, 이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에 당신들 지금 어렵지? 그렇지만 나도 죽었다가 부활한, 그래서 영원히 지금 살고 있는 존재란다.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받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죽어야 된단다. 나처럼 한 알에 죽은 씨가 되어야 된단다. 그렇지만 나도 그렇게 했는데 부활해서 엄청난 생명 살리는 일을 했단다.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서문화 교회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보가모 교회에도 똑같아요. 보가모 교회에도 2장 12절에 이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 그러는 이 날카로운
이 양날 달린 칼을 가지신 분 하면 요 칼을 가지신 분 요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요 단어를 써요. 성서에서는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건 이분이 말씀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신구약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내가 먹으면은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이 말씀을 내가 먹으면은 내가 영적으로 이 영양소가 퍼지면서 에너지가 퍼지면서 영적으로 내가 아주 성장하고 영적으로 영의 눈이 더 떠지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 파워가 생기는 거죠. 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잡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그 중요성이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양날 달린 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칼이 조그만 칼에 양날 달린 칼이 많은 거예요. 내 입에서 그 칼을 먹었으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파워예요. 말씀의 파워예요. 어두움이 쫓겨나고 우리 속에 쓴뿌리들이 쫓겨나고 그러니까 저의 바람도요. 제가 지금 탄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내 속에서 양날 달린 칼이 탁 퍼지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건드리고 쓴뿌리 잘라내고 하는 그 역사를 하기를 제가 간구하나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지금 이 버가마 교회에 나는 말씀이다. 말씀의 두 기능이 뭡니까? 영양소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파워 주는 요 양날 달린 칼이 되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졌고 빛나는 녹 같은 발을 가진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형용사를 두 형용사를 쓰셨어요. 이 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건 뭐냐면 이분의 눈이 불꽃 같다는 말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 이분의 눈을 딱 보면은 공의 눈이에요. 어둠이 쫓겨나고 심판주의 모습이 그 눈에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쫓겨나는 그분의 눈만 보면 여기에다가 이분의 발을 보니까요. 노시에 놋, 빛나는 노시에 다시 말하면 단단한 발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의 하나, 이분이 밟아버리면 그냥 쩍서리 못하고 꼼짝 못하는 공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불꽃 같은 눈에도 공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심판주의 모습이 있어요. 이 무서운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 그 다음에 빛나는 놋 같은 발 이러시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휴이오스란 단어 어디 썼죠? 기독론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나와 동급이고 위치가 같고 양도 같고 한 하나님이시면서 삼위 하나님 중에 내가 2위 되는 양이 같고 위치가 같고
격이 같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시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독생자다 이런 말을 했죠. 독생자란 뜻은 모노게네스 이런 뜻이에요. 헬라말로는요, 모노 하나라는 뜻은 하나란 뜻이요, 게네스라는 뜻은 뭐냐면 영어로는 진이에요. 진, DNA래. DNA, DNA, 우리 같으면 DNA.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인 나와 성령님과 이 관계가, 세상 일반 피조물들은 관계가 상하가 있는 것 있지만 이 삼위 하나님은 상하가 없는, 질이 같고 양이 같고 위치가 같은 이런 DNA를 가진 존재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노게네스, 그것을 한국말로 독생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말이 시원치가 않아요. 그 번역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로 외워야 돼요? 원어로 외우셔야 돼. 모노 게네스. 언니 지인이라는 소리. 영어로 말 언니 지인. G-E-N-E. 또는 언니 DNA. 유전자지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 하신 말씀 보세요. 3장 1절에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이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랬어요. 예수님의 영이 사도행전 16장 7절에 성령이다 그랬어요. 또는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빌립보서 1장 19절 이 영이나 아버지의 영 그래요. 로마서 8장 11절 또는 하나님의 영 그래요. 로마서 8장 9절 또는 성령 이사야서 63장 11절 로마서 8장 10절 이 모든 영들이 보면은 삼위 하나님의 영들이 성령, 성령님의 영,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모든 영들은 다 이게 한 영이에요. 다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졌다 하는 것은요, 이 일곱 교회의 전체를 지배하는 그 영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또한 나에게서도 나오셨다 이런 뜻이나 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의미에서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나를 통해서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계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층 있게 보이면서도 이 성령님은 요 이퀄적인 뜻이 그 안에 또 박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일곱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성령님이 존재해 계신데 그 존재하는 것을 컨트롤 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일곱 별을 가지셨다는 말이, 아까 별이 뭐였어요? 사자라 그랬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전 세계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컨트롤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소유하신 분들이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룩하신 분이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신데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홀리라는 말은요, 하기오스라는 헬라 말인데요, 이 뜻을 사전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분리되다, 세퍼레이트되다, 그런 구별되다 이런 뜻이 홀리란 뜻이.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홀리 홀리 하는 건 거룩하다는 것은요, 아하, 이분은 피조물과 구별이 되는 분이라는 소리.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는 소리, 창조자라는 소리. 이 홀리란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항상 성경에도 그랬죠. 올라가 보니까 보좌에 올라가니까 천사들이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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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말해요. 그 삼위 하나님께 그런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창조주 되십니다. 창조주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이 그 말씀을 들으시면 굉장히 흡족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이 홀리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그러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이 거룩하시오. 그런 말은 아버지는 창조주 되십니다. 피조물이 아니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도 홀리한 존재다. 그 다음에 나는 진실한 존재다. 다시 말하면요, 진짜다, 참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참신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신이. 그럴 때 진실하신 분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데 다시 말하면요, 이 참신 앞에 오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나를 통해서야지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라오디기아 교회에 예수님이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보통 아멘 하는 단어 있잖아요. 제가 성경 구절 하나 드릴게요. 이거 꼭 외워두세요. 아멘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유대인 쓰는 유대인 말이에요. 히브리 말인데요. 이사야서 65장 16절에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요, The God of the Truth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Truth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Truth라는 진리란 단어를 이제 구약의 원어 성경을 딱 들여다보면 뭐라고 딱 적혀 있는지 보면요, 이 Truth, 진리란 말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 아멘은 유대말로 진리다라는 뜻이에요. 제 말 이거 잘 들으세요. 진리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뭐 하다가 설교하거나 뭐 할 때 유대인들은 아멘 그러죠. 유대인들이 아멘을 많이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지금 말하는 말이 진리다. 그 소리예요. 그것을 나도 동의한다 그런 소리예요. 그 아멘이. 그러니까 이 아멘 소리를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상당히 기뻐하세요.
뭐냐? 제가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아멘 소리가 더 커야 돼요. 클수록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 목사님,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요. 그런데 점잖게 가만 앉아있으면 예수님이 보실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놈의 새끼 밥맛 없다 그러신다고. 진짜 건방진 자식. 속으로만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아멘 하셔야 돼. 그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유대인들 보면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아멘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연습하셔야 돼. 그러니까 겸손하게 아멘 아멘 자꾸 우리 합시다. 왜? 예수님이 아멘이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진리세요. 아멘이라는 뜻은 진리란데 진리. 그래서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라서 본인이 내가 진리다. 나를 통하여지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내가 창조의 근본되는 존재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구차하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그 자체가 저도 주님한테 부끄러워요. 황 목사야, 안 할 놈 그대로 놔둬라.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 왜냐? 제 속이 그래요. 제 마음이. 왜? 그것도 제 책임이 있어요. 네가 가르치지를 않아서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 제가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씩 웃으세요. 그 아멘을 하는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분이 아시고는 그 생각을 들어주세요. 기도라는 게 꼭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일곱 교회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쫙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일곱 교회. 다시 말은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리고는 크리스천들이 성경 들고 다녀요. 집에서 열심히 또 성경 읽어요. 묵상해요. 그런데도 놀랍게도요.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이 정체성을 100% 받아주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과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게 수수께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일곱 교회를 쫙 분석을 해보면 교회가 그 모습인 거예요. 소수들만 이 정체성에 눈을 뜨고 순종하고 대부분의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사람들은 이 정체성에 무관심하거나 부인하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다는 걸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알게 돼요. 자, 이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요, 지금 주신 정체성을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듣고, 보고, 우리 다섯 손가락 기억나세요? 처음에 뭐예요? 듣고, 귀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손으로 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부하고, 공부는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기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내가 이제 소화해가지고 그것을 내가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타이틀, 이름이 그 이름 속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창조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그 속에 이분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이분의 속성이 숨겨져 있어요. 이분의 권위가 숨겨져 있어요. 이분의 거룩성이, 위대하심이 거기에다 이분이 나를 향한 이분의 기대가 숨겨져 있어요.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 이름 속에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우리가 부르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에요. 편의상 주어진 그냥 콜링하는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참 신기한 게요, 이 이름을 일곱 교회에 다 주셨어요. 일곱 교회 지도자들이 다 받았어요. 열심히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듣고 암기하고 다 하는데도요, 또 신학교에서도 가르 시키고 목회자들이 설교도 하고 그래서 목회학 박사도 받고 신학 박사 받고 유명한 분들 다 됐는데 이분들이 교회에 보낸 이 일곱 예수님의 정체성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다원주의로 다 바꿔져 버린 것.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 우리 받아가지고 가요. 그 해답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해답이 뭐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가 이분에게 임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은혜는 내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태에서 형성되기 전에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봐도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것을 예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런 사람으로 부르시고 인치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성령님의 이끄셔서 이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고 아픈 시험의 때 나를 지키도록 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의 때 다원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지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요 많은 분들이 이 지킴을 받지 못한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열심인데도 뭐 신학 박사고 뭐 유명 목사고 뭐 유명 하는데 이 잡소리 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분이 태어나기 전 은혜를 주님이 주지 않았었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 나가다가 말년에 이 잡소리라는 목사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을 그렇게 사용하시고는 나중에는 망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특히 유명 목사들의 이런 짓을 하면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연자 매트를 메고 물에 빠져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이분이 어머니의 태 있기 전에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런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절대로 비평하면 안 돼요. 절대로 비평하지 마세요. 비난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아, 주님 저분 이렇게 해서 많은 주님 일을 해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는데 저분 주님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시험의 때 저분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해 드릴 수가 있죠. 또 나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오늘 주신 일곱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정체성, 이 정체성을 항상 뜻을 공부하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입을 열고 가르쳐야 돼요. 가르칠 때 양날 달린 금이 나와요. 나눌 때 어떤 사람은 말주변이 없어서 못하면은 이 말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뒤에서 도우세요. 물질로 도우시고 기도로 도우시고 그래서 동력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아바 팀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우스처치도 마찬가지. 하우스처치나 아바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변의 분들이 다원주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시대가 예수님의 이 시험의 때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재림에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게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시고 웃으시겠어요? 응? 예수님이 행복을 느끼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섬기는 지금 NK들, 한족들, 조선족들, 고려인들, 일본의 교포들 나를 통해서 저분들이 눈을 뜨는 걸 보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다원주의가 이것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분들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데 예수님이 야, 아미 식구들아 니네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고맙다. 내가 딴 족속들, 딴 분들보다도 너희들 더 이쁘다. 그 이쁨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지. 그분이 영광을 받으세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이분이 우리를 영접하시면서 엄청난 지도자 위치에 올려놓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섬기는 자는 장례식 때 죽기 전에 얼마나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기 전에는 벌써 이런 사람은 벌써 얼굴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이런 부모님이 주님 앞에 가실 때 자손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그 자손들이 그 모습을 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때가 되면은 그 후손들은 부모님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건 확실히 믿어요. 그게 복 있는 가정인 거예요. 이곳에 계신 예수님, 저희들의 고백이 예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그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